네,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녹음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참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잘 되셨나요? 잘했겠죠, 뭐. 너무 한 방에 갖고 좀 찝찝해요. 그렇군요. 네. 그럼 지금 이제 벌써 믹스 들어간 건가요? 내일부터 하죠. 네. 아, 그렇군요. 몇곡 녹음하셨죠? 두곡 했어요. 두 곡? 그래서 믹싱을 또한곡 하는데 하루 종일 걸린대요. 그렇죠. 아무래도 동시에 녹음한 거다 보니까 손이 많이 갈 거예요, 오히려. 그래요? 예. 아, 그손 많이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한 건데. 근데 이게 딱 뭔가 사운드를 잡으려면은 예. 섞여 있지 않은 소리를 가지고 쌓아나가면 편한데 서로 소리가 간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 보니까 그렇죠. 그거에다가 오히려 포커스를 맞춰갖고 정리를 하려면은 믹스에선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겁니다, 아, 아마. 그렇습니다. 네. 간섭을 최소화는 했어요. 그래서 막 드럼 마이크에 기타 소리가 막 적극적으로 들리거나 이러진 않는데, 네네네. 좀그 내가 원하는 앰비언스나 뭐 이런 그쵸. 거 하는데도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릴까요? 그렇게 하루는 걸릴 겁니다, 아, 최소한. 그렇습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막 욕을 하려다가, 아, 인원 씨한테 물어보고 욕해야 되겠다. 그래서 물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네네네네. 뭐 이렇게 뒷주물로 가졌어! 이러려고 아주 오래 그랬는데. 걸릴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그 우리 믹싱하는 엔지니어님한테 전화 갈 겁니다. 아, 예. 고맙다고. 아, 예. 욕을 안 먹어서.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벌써 녹음이 무사히 끝나고 믹싱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또 선생님의 앨범을 곧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그리고 한 6월 말쯤에 또한두곡 하고 그렇군요. 9월에 한세곡 하고 겨울에 또한 해갖고 다음 주 봄이면은 다음 19년 봄이면은 정규를 정규를 낸다. 내가 한번 이렇게 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이면은 가서 그냥 두곡막 후루룩 하고 믹싱 엔지니어가 고생하는 뭐 이런 패턴이라면은 그렇게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그렇죠. 드네요. 네. 믹싱 엔지니어도 점점 기술이 늘어서 네. 아, 이 사람 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것도 아, 생길 거야, 아마. 그렇겠죠. 나중엔 반나절 이하로 네, 믹싱 시간도 줄어들게 되는. 그러면 그 드럼은 드럼 방에서 치고 베이스는 베이스 방에서 치고 네. 기타는 또 따로 치면은 네. 시간이 조금 줄겠네요. 그렇죠. 네네네. 구획을 나누면 확실히 조금 뭐 이제 밸런스를 잡는데 조금 수월해지니까 아, 아무래도. 다음번에는 그렇게 완전히 나눠서 해야 될것 네네네. 같아요. 네. 계속 기대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스트랫 위주로 사운드를 들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신나인 텔레 랠릭입니다. 이번 시간에 사운드가 없어요. 네, 그냥 눈으로 보이는 그대로 네. 이런 소리가 납니다. 믿고 사시면 됩니다. 네. 견물생심이죠, 네, 이거는. 그렇죠. 네. 뭐 사실 이렇게 예쁜 커스텀샵 텔레라면 뭔 소리가 나도 상관이 없다. 뭐 거의 지금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참 디자인 진짜 예쁘네요. 네, 참. 2017 리미티드 에디션 50 신라인 텔레 랠릭이고요. 611만 3천원의 가격에 20% 할인 적용된 가격이 그러면 489만원입니다. 네, 전장 98cm, Made in USA, 두께 44 플러스 1mm, 그리고 12플랫 뒤뚤레가 78mm가 나오네요. 전체적으로 스트랩보다는 다소 컴팩트합니다. 바디목재 투피스 셀렉트 애쉬 바디 사용하고 있고요. 쿼터손 메이플 1957 소프트 V넥입니다. 네, 브이넥인데 워낙 가늘다 보니까 그 감은 좀 없어요. 네네네. 지판, 이게 통넥이죠? 통넥입니다. 네, 통넥이고요. 빈티지 스타일의 펜더 로고 들어가 있고요. 너트 너비 42mm 본넛, 지판 곡률 반지름 240mm. 프렛은 내로우 점버 프렛 21프렛이고요. 스케일 길이 648mm입니다. 브릿지 픽업의 커스텀샵 핸드바운드 오리지널 블랙가드 텔레 픽업, 그리고 넥 픽업의 커스텀샵 핸드바운드 텍사스 스페셜 싱글 코일 텔레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뭐 블랙가드 팬더 픽업 그러니까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요. 네. 이게 되게 엉성한 픽업이죠. 팬더 중에서 가장 엉성한 픽업. 네. 그렇군요. 그 깁슨으로 따지면 프라잉 V에 달려 있는 픽업. 네. 예, 블랙 가드라고 하면은 이제 까만 테이프를 감았다는 네, 얘기입니다. 그렇죠. 블랙 가드. 네. 까맣게 가드를 쳤다. 네, 그런 느낌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볼륨 원톤 그리고 3세들 아메리칸 빈티지 스트링스루 바디, 그리고 브라스 세들이고요.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쉬가 적용된 모델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디고 요거는 날개를 붙인 겁니다. 빈통은 네. 이렇게 크리넥스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쫙 빼서 쓰면 네. 이 뒤쪽에 보시면은 네, 화려한 페이즐리 무늬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네요. 페이즐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를 무늬를 잡아깐 느낌. 다시 약간 라카를 칠하고 또깐것 그렇죠. 같은데. 이쪽에는 페이즐리가 없고요. 이 뒤쪽에도 보면은 이쪽 끄트머리에 페이즐리가 사라져가는 이 느낌이 페이디드 페이즐리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그려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이게 1펜이 자랑하는 페이즐리잖아요. 네. 이렇게
근데 이거 까보 지금도 여기는 피니시 처리를 했는데 네네네. 페이즐리 문양이 새겨진 종이를 붙인 겁니다. 예, 그렇군요. 종이를 붙이고 그리고 우리가 도배하듯이 종이를 붙이고 그 다음에 라카 피니시로 끝낸 거예요. 그 다음에 깐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예쁜 문양이 나왔네요. 예전에 그래서 그 중간에 속살이 페이즐리인 애도 있었잖아요. 페이즐리 위에다가 위에다가 서형을 칠한 덧칠하고 거, 그다음에 깠는데 페이즐리가 이제 중간중간에 묻어나는 뭔가 약간 다소 징그럽다고 생각하면 좀 약간 징그러울 수 무슨 있는. 그 에얼리언 같은 뭐 느낌이에요. 옛날에 우리 그 미술 시간에 하던 색칠한 다음에 위에다 까만 크레파스 칠하고 스크래치하는 그런 그런 느낌. 거 느낌이 진짜. 네, 어쨌든 페이즐리가 상당히 디자인적으로 인상적이죠, 굉장히. 이거 무게를 바로 달아볼게요. 무게는 상당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저는 2.76이라고 저는 썼는데 96 썼습니다. 7696? 예, 한 차이가 얼마 안 지금은 나는군요. 선생님이 다 맞추고 계시기 때문에 예. 이번 시간에도 자신은 없습니다. 87 우와! 맞췄어. 0점. 야, 예, 씨. 0.09. 예. 지금 86 나와갖고 동점 나올 뻔했거든요. 예. 네. 2.87로 제가 조금 가까웠던 걸로. 네. 정말 가볍네요. 2.8대가 나왔습니다. 소리는 뭐야 이거? 꼭 쳐야 돼요? 아 이게 아우, 오우 치질 잘했네요. 생각보다 좋은데 소리가 더. 호호 매력이 장난이 아니네요. 마샬로 가면 건우가 소리 작다고 뭐라 그러겠죠? 기타 클린톤에 뭔가 새끼가 느껴집니다. 네. 새끼. 그래도 할로우라 벙벙거리네요. 마샬 소리 통계인적으로 감정이네요. 통계 있냐. 잘 들어봤습니다. 소리 아주 매력적이에요. 아... 약간 발라드 느낌으로 한번 아, 잘 안 하던 장르에다가 저것만 넣게 저기 우리 TS9만 넣고 해보겠습니다. 마샬
와. 잘 들어봤습니다. 네, 프로그레시브한 연주. 아, 좋네 이거. 이게 아, 좋다. 굉장히 사운드가 너무. 아, 좋다 이거. 너무 매력이 있네요, 정말. 네. 아유. 사람 홀리는 것 같은 그런 사운드였어요. 야, 이 클린톤 듣는데 새끼가 넘친다는 생각이 드는 건 또 처음인 것 같네요. 네, 시청자 안주평 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안주평은 저희 그때 스티브 루카스 모델이었죠. LK100 2116화의 스털링 바이 뮤직맨 LK100 모델에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여기에 뭐 약간 이 기타와는 조금 동떨어진 한주평입니다만 알게트리스님 4,000개의 기타를 쳐보시고 리뷰하신 김병호 선생님께 큰 절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저런 기타 리뷰를 보아도 역시 병호 선생님 연주가 제일 맛깔나고 흥이 나는 것 같습니다. 또 매끄러운 진행과 끊기지 않는 화제 또한 기타만의 경쟁력이 아닌가 싶네요. 정말 화제는 끊이지가 않죠.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또 저희 우리 무슨 뭐였죠? 소리 안 듣고 하는 네, 건강 본색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진짜 70살까지 리뷰해주세요. 저도 70살까지 시청하겠습니다. 흐흐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더 해드릴게요. 몇 살인지 밝히세요. 30대면 나 죽고 난 다음까지 본다는 얘기. 계속 보겠다는 얘기죠. 네, 알게 드렸으니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줄평 드릴게요. 써있네요, 여기. 30주년 기념. 서티스 애니버서리라고 써있네요. 네. 예, 영웅 본색 30주년 기념. 알겠습니다. 네. 영웅의 색깔이죠? 야, 진짜 트루 칼라 로보 히어로네. 야, 네. 진짜 이쁘다. 영웅 페이즐리. 네. 약간 아이언맨 페이즐리 버전이 나와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번에 좀 아이언맨 같지 않을까? 아, 네네. 그러네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리가 굉장히 유려하고 섹시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라인 보화살 에디션. 보화살. 네. 복숭아 되게요. 네. 어머니로. 그렇죠. 어머니로. 점수를 또 자꾸 줘? 오 좋다. 네 멋있네요. 이게 뭐 하는 짓이죠? 네 이걸로 주시죠. 네, 네 다 주었습니다. 네. 색깔 점수 준다. 색깘 점수. 네 점수 몇 대 몇? 네 영웅에 걸맞는 점수. 네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점수가 난무하고 있네요. 네. 네 여러분들 저희 팬더 커스텀 샵할 때는 진짜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네, 맨날 얘기 드렸습니다만 뭐 연장원에 올라갈 걱정도 네, 없고요. 뭐 이런 것도 네, 네.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말 보기 힘든 쌍바인딩. 쌍바인딩 저건 네, 진짜 아주 그냥 또 견물생심 제2탄. 네. 네. 이번에 도화살 페이즐리에 이어서 견물생심 2탄 쌍바인딩 텔레 다음 시간에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키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줄평, 베스트 한줄평, 시청자 한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한다.